이 옷에서 우리 회사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공정 과정의 특별한 점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지원자는 손을 들고 발표하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옷의 칼라 끝이 섬세하게 예뻤습니다. 그런 칼라는 자동화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재봉틀을 돌려야 만들어집니다. 잘 만들어진 칼라가 우리 회사의 차별화된 점이다. 칼라가 아니라 복지입니다. 칼라 원단에 사용된 실, 스판사처럼 튼튼하게 가공되어 있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이 쉽게 끊어지지 않게 가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봉하는 사람의 손이 실에 베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가가 비싼 꼬임이 많은 원사를 사용했고요. 입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공정. 그것이 위너스만의 특별한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 전설 등극한 거? 네? 세현 씨가 맞춘 그 문제. 그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맞춘 적이 없는 일명 회장님 난제잖아요. 그래서 세현 씨가 그 문제 맞출 때, 막 사람들이 아더왕 칼 뽑을 때처럼 막, 우와! 하면서 본 거고. 진짜요? 아니, 나도 면접 쪽보에서 보긴 봤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일 줄은. 원래 전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숨겨둔 파워가 세상을 구원하면서. 우리 세현 씨는 합격이 확실해서 좋겠다. 에이, 확실한 게 어딨어요. 차순 씨도 다른 질문 답은 다 잘했잖아요. 특기가 뭡니까? 바느질 기법 개발이요. 그치, 그치. 나는 바느질 기법을 100개 넘게 만들어낸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럼 나도 붙을라나? 당연. 우리 이 회사에서 다시 만나요. 수험표 말고 합격 등 달고. 잠시만요. 전화 받아요.